나랑 있는 것보단 지네 할머니네 있는 게 더 좋은가 봐. 언니, 그 또래 애들한테는 지네 엄마가 밥이야. 반항이 무슨 특권인지 안다니까. 아, 진짜야. 안 그러냐? 망할 놈의 사춘기들. 근데 형분 언제 와? 이번 출장 꽤 기네. 아, 그러네. 자꾸 길어지네. 언니만 너무 이런 시골 구석에다가 박아두는 거 아니야? 주말 보고 벌써 7년째잖아. 안 그래도 건우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몇 번 얘기해봤는데 까였겠지? 아. 언니 그냥 이혼하자고 그냥 확 들이받아버려. 아, 언니가 맨날 이렇게 순종만 하고 사니까 씨알이 안 먹히는 거야. 야, 그러다 나 진짜 이혼당하면 어떡해. 아, 어우 답답해. 어우. 언니 충전기 있지? 어, 안방에. 여보,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해? 조전무 SNS. 나 아이디 바꿔가면서 댓글 달아줘야 돼. 갔다 올게. 야, 고생 많다. 꼴값이다. 언니, 그냥 참고 살자. 쟤보단 나은 것 같아. 저기, 얘들아. 나도 취업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? 어디 딴 거야? 왜? 야야야야, 왕정 여사님이 취업하고 싶으시댄다. 말이 되냐? 어? 왜? 돈 필요해? 언니, 형부 지금 어딨어? 너 취했냐? 해외 출장 갔다고 내가 아까 여권도 없이 해외 나가? 형부 어딨어? 사실은 네 형부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. 벌써 2달 넘었어.